누구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봐야 된다. 그렇게 보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. 어떤 육군 대령이 그럽니다. 제가 그 강의를 했더니, 아니, 결국은 북한 얘기 우리 거가 되지 않겠느냐. 북한은, 거기서 그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.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하고, 북한이 말하는 우리하고, 북한이 통일하면 우리가 되겠죠. 우리 국민들 다 북한 통일인데 여기서 살 테니까. 그때의 우리, 그 대령은 아마 그때 없을 겁니다. 아마도.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. 어느 것이 더 좋은 생각이고 어떤 것이 우리 국민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이데올로기의 표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북한이 왜 지금 하느냐? 빨리 완성된 핵무기를 가져야지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거는 북한이 생긴 북한이 만든 그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죠. 아까 우리 연평해전에 지금 연평해전하면 우리가 그 포대를 갈길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북한이 진짜 완전하게 핵폭탄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 장군들이 또는 우리나라 청와대 안보수석이 그걸 다 알면서 북한이 도발했는데 까야 됩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?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